안녕하십니까. 테니스넷 운영자 정길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핀 서브를 좀 더 쉽게 넣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핀 서브를 넣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핀 서브를 넣기 위해서 몸을 토스하고 난 다음에 볼을 향해 가지고 스핀을 서브를 구사하기 위해서 몸을 비스듬히 이렇게 기울르라는 것입니다. 토스가 플랫 서브보다 스핀 서브는 머리 약간 뒤쪽. 그래서 정면에 보면은 오른손 중심으로는 한 좌측 쪽으로 더 가거든요. 슬라이스 서브는 약간 뭐 측면으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갔을 때에 라켓 면이 정면을 치든 윗면을 치든 토스가 머리 뒤에 가기 때문에 몸 자체가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는 몸을 이렇게 기울어주는 것이 스핀 서브를 넣기에는 몸을 이렇게 기울어줌으로써 스핀 서브를 넣기 위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갈 때에 몸이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약간 이렇게 기울어주면은 공의 윗부분을 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슬라이스 서브 때도 마찬가지예요. 측면을 침으로 측면을 치면서 앞으로 이렇게 갈 때에 몸을 기울이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프로 선수가 보여주는 동작에도 보시면요, 토스라고 트로피 자세에서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자세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울어졌다 올라가면서 몸 자체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고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스핀 서브가 라켓맨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래서 서브를 할 때 동작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맞아요. 라켓 면과 임팩트 되는 순간에 라켓 면과 그리고 몸의 기울기만 잘 돼도 위로 올라가는 대각선 방향으로 스윙을 통해 가지고 몸을 정면으로 돌리면은 여러분들이 스핀 서브를 잘 구사할 수 있습니다. 몸을 비스듬히 이렇게 서는 자세도 스핀을 걸기 위한 하나의 토스의 위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스핀을 걸기 위한 하나의 그립을 컨티넨탈 그립이나 백앤디스턴 그립을 잡게 되면 몸을 좀 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들어 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스핀을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여기서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는 이런 동작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면에 서 있는 것보다는 몸을 기울어주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스핀 서브를 잘 구사하는 그런 선수들의 하나의 백스윙과 그 다음에 오브 더 스윙 올라가는 스윙에서의 하나의 어떤 신체의 어떤 기울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는 여러분들이 몸 중심의 큰 동작의 움직임, 우리 신체의 큰 동작의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이제 스핀 서브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게 몸이 잘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임팩트 되는 순간에 맞는 순간에 이렇게 정면으로 플랫하게 맞으면은 이 스핀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스윙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공이 퍽 소리가 아니라 칙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이 부분 이렇게 위로 썰어 올리는 이런 스윙이 되기 때문에 퍽이 아니라 칙입니다. 그래서 상향 스윙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공의 이 부분을 공의 프레임
위에 있는 프레임으로 공의 윗부분을 친다 생각하시면요. 그럼 여기에 잘 정타를 맞지 않고 아마 이렇게 비켜 올라갈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스핀 서브가 된다는 스핀 서브가 안 된다면은 라켓 프레임으로 위에 프레임으로 볼을 친다고 생각하고 한번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컨티넨탈 그립을 잡아야 됩니다. 잡고 위로 올라가는 스윙을 해보십시오. 자, 프레임을 맞춘다. 프레임으로 스핀을 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맞추려고 하면은 이게 안 맞아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맞추려고 노력하면은 공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맞추려고 노력하면 스윙 자체가요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스핀 서브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프레임으로 볼을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핀이 정말 잘 걸립니다. 여러분들 프레임을 맞춘다고 생각하고 스윙을 자신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위로 라켓 스피드가 나면서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라켓 헤드 스피드가 나요. 그래서 스핀 서브가 스핀이 걸리면서 마지막에 떨어지는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스핀 서브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라켓 프레임 위에 프레임으로 볼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으로 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핀 서브를 쉽게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브도 스핀 서브보다는 약간 이제 측면을 이렇게 볼을 쳐서 스핀을 걸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윗부분이 이 윗부분을 친다 생각하시면 돼요. 슬라이스 서브는 볼의 측면을 이 프레임으로 볼의 측면을 이렇게 프레임으로 친다 생각하시면 스핀이 잘 걸립니다. 이렇게 한번 바닥을요 프레임으로 한번 치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위로 올라가니까 우리가 라켓 스윙이니까 윗부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측면을 치지만 우리 위에 있는 프레임이라고 정의를 제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연습할 때 여러분 한번 프레임을 치는 연습을 하시면은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맞는데 자연스럽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노랗고 빨갛지 않습니까? 이게 레드 공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드 공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스핀 서브를 넣게 되면요, 공이 회전되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색깔이 있어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공이 회전되어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지금 있는 레드 공 가지고 서브 연습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스핀이 잘 걸리지 않으면 이걸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이렇게 쳐올리는 스윙을 하게 되면 공이 자연스럽게 회전되는 것이 날아가면서 공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게 빨리 돌아가면은 스핀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레드볼 가지고 하는 훈련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전이 보입니다. 스핀 서브를 쉽게 구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몸을 좀 더 이렇게 기울여주고 그 다음에 라켓 프레임으로 볼을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스핀 서브를 쉽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